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인 국학이 있던 자리인데요. 고려시대에는 향학이, 조선시대엔 경주향교가 있던 역사 깊은 마을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교촌마을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복 그런 거, 한복을 입자고요? 네. 아, 무슨 한복이야? 느닷없는 한복 이야기에 반신반의하며 들어온 이곳은요. 전통 한복을 대여해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곳입니다. 다양한 디자인, 색감의 고운 한복을 비롯해 화관과 장신구, 꽃신, 고무신 등 한복에 어울리는 소품들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한복을 개인의 취향대로 얼마든지 골라 입을 수 있답니다.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주 교촌마을. 그래서 한복 체험이 퍽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경주에서 유명했던 최부자가 살던 고택도 여유롭게 둘러보고요. 틈나는 대로 추억도 남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처음부터 알아본 건 아니었어. 한참이나 널 서성이게 했어. 홀로 지내는 게 태우니까 좋다. 야, 그러니까 유창하네요. 아니, 저런 건 정말 유채꽃인가 봐. 한복을 입고 거닐다 보면 주변 풍경도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알던 경주와는 또 다른 느낌의 경주를 만나게 되죠. 자연 속에 파묻혀 한 걸음 멈춰가게 되는 곳. 전통과 문화를 사랑한다면 경주 교촌마을로 주저하지 말고 떠나보세요.